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1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. 강원 영서 남부와 경기 남부, 영남 내륙에도 살짝 내리겠고 강원 영동을 제외한 그 밖에 전국에도 오전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될 텐데요. 특히 내일 오후부터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더욱 커지겠습니다. 또 이번 주말 전국적으로 봄바람이 강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은 불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. 내일 흐리다가 낮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. 대기질 무난하겠고요. 서울 낮 기온 15도로 오늘보다는 약간 낮겠습니다. 남부지방 20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. 모레부터는 서울 낮 기온도 20도를 웃돌 전망이고요. 주말에는 5월 중순만큼 따뜻해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